좋으셨군요, 사령관님. 아문이 천상석을 과부하시켜 울라리를 파괴하려 합니다. 아문을 막으려면 천상석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대들 양쪽 유닛 모두를 천상석 주위에 배치해야 목표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전투 중이야.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여왕이 준비됐어. 목표를 차지하려면 동맹도 합류해야 합니다. 더 생성해! 해군주가 더 필요하겠어! 해군주를... 더 생성해! 천상석 하나가 활성화됐습니다. 그 상태로 천상석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인구수가 막혔어. 대군지를 더 만들어. 에너지가 모자라. 편히 완료. 아주 창조적이야. 에너지가 더 필요해. 우리에게 끝이란 없다.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 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난...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부족해. 곧으로 변이! 광물이 더 있어야 돼. 동맹이 전투 중이야. 여기까지 왔군. 모든 것은... 말해. 광물이 모자라. 나는 군단이다.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어서 말해. 나와라, 벌레야. 내게 찾아내겠어. 시작된다. 답이... 목표를 차지하려면 우리가 동맹 곁으로 가야 합니다. 아몬의 군대가 천상석 하나를 차지하려 합니다. 이대로 두면 천상석이 과부하를 시작할 것입니다. 목표를 확인했다. 차지해볼까? 천상석을 또 하나 활성화했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사령관님. 예상대로 구역을 확보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공허의 어미, 멀바를 파괴해라! 변이 완료! 이렇게까지 원시벌레야! 뭐지? 광물이 모자라!
금화오라가 준비되었습니다, 여왕. 동맹이 교전이 펼치고 있어. 천상석 다섯 개 중 세 개를 차지했습니다. 두 개만 더 손에 넣으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아무리 젤라가 피조물 하나를 조종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신속 모독입니다, 사령관님. 가능하면 피조물을 파괴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요. 목표를 차지하려면 우리가 동맹 곁으로 가야 합니다. 난 군. 마. 광물이 부족해. 일꾼 중 적어도 충분히 만든다. 동맹이 교전에 펼치고 있어. 천상성 4개가 우리 통제하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대담하게. 헤너,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새 여왕이 출동했어. 실력이 보여줘. 중화 완료. 와라, 가커라. 저기 동맹 기지를 노리고 있어. 광물이 부서워. 동맹 기지가 공격하고 있어. 곧으로 전 에너지가 아군의 타락한 피조물이 제거됐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사령관. 정확히 계획대로다. 저기 곧 자원이 될 것이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적이 기절했다. 지금 차라.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곧 모든 천상석이 우리 손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승리에 점점 가까워진다. 천상석 다섯 개가 모두 활성화되었습니다. 아무는 이제 천상석을 무력화할 수 없을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울라르를 구하셨습니다.